number one. Freedom. 자, 자유가 있는 number two. 왕국에서는 kingdom. 됐죠? 뭐가 올라갑니까? 지혜가 올라가죠. Wisdom. 그 다음에 지혜가 올라가니까 누구를 잡더라도 random. 그쵸? 예. 네. 그래서 random. 그러니까 이거 그냥 느닷없이 하는 질문인데 내가 일부러 준비한 질문이 아니고 random question. 이게 다 붙이면 돼요. random question, random, random card. 이런 식으로,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Number five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의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라. Seldom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Number six. 자, 텀으로 끝나는 것 중에서 Adam. 원자 됐죠? 자,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관습, custom. custom. customs 하면은 세관이고요. Number eight. 바닥, bottom. 엉덩이, 하이란 뜻도 있지만 나중에 하셔도 되고 바닥이란 뜻만 알고 계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symptom, 증상이죠. 뭐 이런 증상, 감기 걸리면 나는 증상. runny nose, sore throat, 목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고 이런 것들 증상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번은요. 그렇죠, 바로 phantom. phanto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Number one, freedom. 자, 자유가 있는 number two, 왕국에서는 kingdom. 됐죠? 뭐가 올라갑니까? 지혜가 올라가죠. wisdom. 그 다음에 지혜가 올라가니까 누구를 잡더라도 random. 그렇죠? 예. 그래서 random. 그러니까 이거 그냥 느닷없이 하는 질문인데 내가 일부러 준비한 질문이 아니고 random question. 이게 다 붙이면 돼요. random question, random, random card.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Number five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의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라. seldom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Number six. 자, 텀으로 끝나는 것 중에서 Adam, 원자 됐죠? 자,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관습, custom. custom. customs 하면은 세관이고요. Number eight. 바닥, bottom. 엉덩이, 하이란 뜻도 있지만 나중에 하셔도 되고 바닥이란 뜻만 알고 계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symptom, 증상이죠. 뭐 이런 증상, 감기 걸리면 나는 증상. runny nose, sore throat, 목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고 이런 것들 증상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번은요. 그렇죠? 바로 phantom. phantom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number one. freedom. 자, 자유가 있는 number two. 왕국에서는 kingdom. 됐죠? 뭐가 올라갑니까? 지혜가 올라가죠. wisdom. 그 다음에 지혜가 올라가니까 누구를 잡더라도 random. 그쵸? 예. 네. 그래서 random. 그러니까 이거 그냥 느닷없이 하는 질문인데 내가 일부러 준비한 질문이 아니고 random question. 이게 다 붙이면 돼요. random question, random, random card. 이런 식으로,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Number five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의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라. seldom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Number six. 자, 텀으로 끝나는 것 중에서 Adam. 원자 됐죠? 자,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관습, custom. custom. customs 하면은 세관이고요. Number eight. 바닥, bottom. 엉덩이, 하이란 뜻도 있지만 나중에 하셔도 되고 바닥이란 뜻만 알고 계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symptom, 증상이죠. 뭐 이런 증상, 감기 걸리면 나는 증상. runny nose, sore throat, 목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고 이런 것들 증상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번은요. 그렇죠? 바로 phantom. phantom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number one. 자, 어떤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의 회원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죠? 그래서 예, member, number two는 remember. 그러다 보면 그 회원의 숫자가 늘어나겠죠? 그래서 number. 그래서 다른 모임보다도 수가 압도적으로 그렇지 많겠죠? 그래서 outnumber. 그래서 아니면 outnumber. 다 좋습니다. out 강조해도 되고 number 강조해도 됩니다. 근데 number의 액센트가 있어요. 보세요. outnumber.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? 예, 그렇다고 number 이렇게는 안 되니까 out이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outnumber 됐고요.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, 아주 시원하게 그냥 5위까지 같이 먹는 거죠.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기억나실 거예요. 마음에 드는 것만 하시고요. 바로 이어집니다. 후반부. number 6. 그렇죠. 나 술 안 취했다니까 I'm sober. 아시겠죠? I'm not drunk. 예, 됐고요. 그랬더니 이제 예, 술 안 취했다고 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예, 그러면 네가 강도 나타나면 나 막아줘. 그래서 robber. 아시겠죠? 예, 그랬더니 내가 강도를 잡아서 예, 이 나쁜 놈 방에 가둬놓을 거야. 그래서 chamber. 됐고요. 자, 그 다음에 9번은요. 예,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가둬놓는 장면을 올릴 테니까 구독해달라고 할 거야. subscriber. 됐고요.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직업은 뭐냐고요? 배관공이야. 그래서 plumb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해보세요. plumber. 됐죠? number one. 자, 어떤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의 회원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죠? 그래서 예, member, number two는
remember. 그러다 보면 그 회원의 숫자가 늘어나겠죠. 그래서 number. 그래서 다른 모임보다도 수가 압도적으로 그렇지 많겠죠. 그래서 outnumber. 그래서 아니면 outnumber. 다 좋습니다. out 강조해도 되고 number 강조해도 됩니다. 근데 number의 액센트가 있어요. 보세요. outnumber.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? 네, 그렇다고 number 이렇게는 안 되니까 out이란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outnumber 됐고요.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, 아주 시원하게 그냥 5위까지 같이 먹는 거죠.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기억나실 거예요. 마음에 드는 것만 하시고요. 바로 이어집니다. 후반부. Number six. 그렇죠. 나 술 안 취했다니까. I'm sober. 아시겠죠? I'm not drunk. 예, 됐고요. 그랬더니 이제 예, 술 안 취했다고 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예, 그러면 네가 강도 나타나면 나 막아줘. 그래서 robber. 아시겠죠? 예, 그랬더니 내가 강도를 잡아서 예, 이 나쁜 놈 방에 가둬놓을 거야. 그래서 chamber. 됐고요. 자, 그 다음에 9번은요. 예,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가둬놓는 장면을 올릴 테니까 구독해달라고 할 거야. subscriber. 됐고요. 맨 마지막에 그다음에 직업은 뭐냐고요? 배관공이야. 그래서 plumb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세요. plumber 됐죠? Number one. 자, 어떤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의 회원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죠? 그래서 예, member. Number two는 remember. 그러다 보면 그 회원의 숫자가 늘어나겠죠? 그래서 number. 그래서 다른 모임보다도 수가 압도적으로 그렇지 많겠죠. 그래서 outnumber. 그래서 아니면 outnumber. 다 좋습니다. out 강조해도 되고 number 강조해도 됩니다. 근데 number의 액센트가 있어요. 보세요. outnumber.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? 예, 그렇다고 number 이렇게는 안 되니까 out이란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outnumber 됐고요.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, 아주 시원하게 그냥 5위까지 같이 먹는 거죠.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기억나실 거예요. 마음에 드는 것만 하시고요. 바로 이어집니다. 후반부. Number six. 그렇죠. 나 술 안 취했다니까. I'm sober. 아시겠죠? I'm not drunk. 예, 됐고요. 그랬더니 이제 예, 술 안 취했다고 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예, 그러면 네가 강도 나타나면 나 막아줘. 그래서 robber. 아시겠죠? 예, 그랬더니 내가 강도를 잡아서 예, 이 나쁜 놈 방에 가둬놓을 거야. 그래서 chamber. 됐고요. 자, 그 다음에 9번은요. 예,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가둬놓는 장면을 올릴 테니까 구독해달라고 할 거야. subscriber. 됐고요. 맨 마지막에 그다음에 직업은 뭐냐고요? 배관공이야. 그래서 plumb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세요. plumber 됐죠?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 많으셨고요. 여러분 네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다음에 알림벨 버튼 주위에 네, 좋은 에너지 나눠주실 때 이근철 TV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. 요즘에 댓글 네, 댓글 좀 적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 댓글에 연습 많이 하시고 힘내세요. 요거 하나가 또 더 많은 강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 에 당근이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건강 잘 챙기시고요. Take good care. Alright, see you next time. Bye.